한 연예 기획사 대표가 가수를 꿈꾸는 10대 연습생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하고 심지어 합숙할 때 자신과 같은 침대를 쓰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김기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2년 전 당시 18살이던 이 모양은 가수를 꿈꾸며 한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이 양은 이 회사 대표 32살 김모 씨로부터 다른 남성들에게 술 접대를 하도록 수차례 강요당한 뒤 실제로 술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. 민망한 선배도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좀 잘 입고 와라. 또 검사를 받았어요. 김 대표는 이 양을 포함한 연습생 3명에게 걸그룹 데뷔를 약속하며 합숙을 제안했습니다. 김 씨는 기획사가 차려진 이 건물 4층에 숙소를 마련해놓고 걸그룹 데뷔를 시켜주겠다며 연습생들을 합숙시켰습니다. 그런데 소속사 대표는 연습생들에게 자신과 같은 침대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. 그 상황을 본인이 왕같이 즐기면서 아방군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. 이 양은 결국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벗으라면 벗어야지. 그것도 못하면서 연예계에서 가려고 하냐. 키스 먹고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견디다 못한 이들은 소속사를 떠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. 소속사 대표가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. 아버지가 경찰 총장이시라고 저희를 되게 협박했었거든요. 너네가 나간다고 하면은 자기가 다 이겨줄 테니까 나갈 테면 나가봐라. 육성 시스템 속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의 절대적인 의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. 취재진은 기획사 측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표 김 씨는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. 뭐 수사 중이니까 이야기를 해도 없어요. 경찰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